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. 저번에 말했다시피 독학태평소 능계편 오늘은 국거리로 돌아와 봤습니다. 같이 국거리 배워보실 분들은 빨리빨리 와주시기 바랍니다. 아, 만약에 혹시나 독학태평소가 이 영상이 처음이시라면은 여기 위에 보이시는 카드 눌러서 태평소 아이의 기본편 요 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몸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요것들 써놓은 영상도 있으니까요. 요거 먼저 확인해 주시고 그거 이후에 같이 능계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오늘 능계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한테 많이 문의 주신 것 중에 악보를 볼 줄 모른다는 분도 계셨고요. 그래서 악보를 보고 불면은 그게 좀 어렵다라는 분이 계셔서 제가 새로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보면 안 보이죠? 자, 영상에 나갈 겁니다. 자,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국거리를 불기 전에 국거리가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. 국거리가 뭔지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불 수 있기 때문에 국거리 기본 사이클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기본 사이클 같이 보실게요. 여기 이렇게 뜰 거야. 이렇게 쭉 기본 사이클. 자, 보시면은 국거리 기본 사이클에 하나, 둘, 셋, 둘, 둘, 셋, 셋, 둘, 셋, 넷, 둘, 셋 이라고 써 있습니다. 이걸 이제 저희는 뭐 12각 12각이라고 부르는데 있고 12각이라고 부르는데도 있는데 그냥 저는 12박자라고 하겠습니다. 12박자가 한 사이클입니다. 자, 굿거리를 뭐 느리게 칠 수도 있고 3을 치는 분들이 이제 느리게 칠 수도 있고 천천히 칠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속도는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둘, 셋. 자, 요 박자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태평소를 불어주는 거죠. 근데 이 사이클이 몸에 익지 않으면은 태평소를 따라서 같이 불 수가 없습니다. 어쨌거나 북이든 장구든 있고, 쇠가 있고, 우리가 같이 거기에 어우러져서 합주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어서는 요 사이클이 좀 몸에 익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둘, 둘, 셋, 셋, 둘, 셋, 넷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둘, 둘, 셋, 셋, 둘, 셋, 넷, 둘, 셋. 하나, 둘, 셋, 둘, 둘, 셋, 셋, 둘, 셋, 넷, 둘, 셋. 자, 요 사이클이 익으셨으면은 이제 장구든 북이든 북은 이렇게 치는 거. 장구는 요 궁편, 채편, 궁편. 궁편 들어가는 걸 보셔야 돼요. 궁편 들어갈 때, 덩 들어갈 때 가장 앞에 있는 박을 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보고 우리도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지금 불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자료 영상 한번 보실게요. 아리랑 TV에서 나왔던 겁니다. 보시면 북이랑 장구랑 동시에 덩 들어가는 데서 태평소가 같은 박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아 우리가 가장 첫 박 12박자 중에 가장 첫 박에 우리도 뭔가를 딱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간단하면서도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. 자, 그러면 사물에서 어떻게 치는지 그냥 느낌만 간단하게 아시고 한번 첫 번째 구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딱 보시면은 국거리 이제 1마당, 국거리 1마당은 한 사이클, 두 사이클, 세 사이클, 네 사이클 총 네 줄이 하나의 마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국거리 하나, 둘, 셋, 둘, 둘, 셋, 셋, 둘, 셋, 넷, 둘, 셋 이걸 네 번 해야 하나의 마당이 되는 거죠.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굉장히 많이 써 있죠. 이제 파솔솔솔 파미 파솔 파미도시 미시 이렇게 돼 있는데요. 첫 번째 구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. 파솔 솔 솔 파미 파솔 파미 도시 미시. 근데 이건데 같이 요 이거에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파솔 솔 솔 파미 파솔 파미 도시 미시. 이게 1구절입니다.
파솔솔솔파미 파솔파미도시미시. 손으로는 박자를 쳐주고 입으로는 이 태평소 음을 읽는 건데요. 이게 되시면은 태평소도 됩니다. 그래서 태평소 안 불 때는 혼자 연습할 때는 이걸로 이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제 세박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치시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타격감이 있어서 이걸 씁니다. 뭐 마음대로 하세요. 이걸 쓰시든 파솔솔솔파미 파솔파미도시미시 솔솔파시 솔파미 파솔파미도시미시 이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. 저는 타격감 있게 이렇게 씁니다. 제 무릎을 뻑뻑뻑 치면서 파솔솔솔파미 파솔파미도시미시. 네, 이렇게 첫 번째 구절 먼저 불어드리겠습니다. 파솔솔솔파미 파솔파미도시미시입니다. 자, 처음부터 이제 처음 세 박만 먼저 볼게요. 파솔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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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솔 솔 파미 파솔 두 번째 세박 솔 파미 파솔 솔 파미 파솔 다음에 파미도시 파미도시 바로 똑 띄어서 미시 미시는 짧게 탁 쳐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. 그래서 이게 1구절입니다. 이게 좀 제가 급하게 진행을 했어요. 근데 이거는 뭐 몇 번을 설명하더라도 여러분께서 계속 뒤로 가서 보시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직접 이렇게 대면하고 가르치는 거였다면 이거 이렇게 좀 짧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냥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. 한 번 더 입으로 파솔솔 솔 파미 파솔 파미 도시 미시 네 그래서 이제 1구절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. 파솔솔 솔 파미 파솔 파미 도시 미시 이제 입으로 되시면은 운지가 손에 익어야 되고 운지가 손에 익게 되면은 리듬에 맞춰서 한번 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릴게요. 자 그럼 1구절 이렇게 끝났죠. 2구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솔 솔 파 시 솔 파 미 파 솔 파 미 도 시 미 시 보시면은 첫 번째 구절이랑 두 번째 구절이랑 다 똑같은데 앞에 세 박만 달라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딱 대입만 하면은 뒤엔 똑같습니다. 같이 해볼게요. 먼저 첫 번째 세 박 솔 솔 파 시 솔 솔 파 시 솔 파 미 파 솔 파미도시 미시 솔솔파시만 새로운 거죠. 네, 솔솔파시 요것만 붙여서 뒤에 솔파미파솔 파미도시 미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. 앞에 거 너무 빨랐죠?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. 저도 이게 빠른 게 몸에 익어가지고 느리게 하려면 오히려 더 안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초에 느리게 부탁을 드릴게요. 솔, 파, 미, 파, 솔, 파, 미, 도, 시, 미, 시. 네,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락까지 끝났고요. 자, 1단락부터 2단락까지 한번 쭉 불어볼게요. 해가지고 1구절, 2구절 모두 쭉 불어봤습니다. 굉장히 짧아요. 이게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연습하시기 굉장히 좋을 겁니다.